자, 두 번째 피자 갑니다. 피자 아페니니라고 해서, 피자 아페니니는 아페니니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아페니니 산맥은 생각나는데 까르보나라. 그 산맥에서 예전에 석탄을 캐던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까르보나라 나왔다는 전설이 있죠. 까르보나라 전설 나중에 까르보나라 하면서 할게요. 아페니니가 그 산맥에서 나는 재료 중에서 포르치니는 버섯이 있어요. 포르치니 옆에 놔주세요. 향이 좀 강한 그런 버섯이에요. 그 버섯이 같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탈리아에서도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캔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오늘 캔이 없어가지고 마른 포르치니 버섯을 물에 불려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섯 준비했고요. 향이 좋아요. 그리고 주끼니. 주끼니는 호박인데 호박을 올리브 오일을 뿌려가지고 화덕에서 구웠어요. 조언 내가지고 토마토랑 같이 해서 피자 아페니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텔라 피자는 전부 다 엣지가 없어야 돼요. 지금 도우가 좀 과발효가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 더 맛은 더 있는데 피자 만든 사람들은 더 힘들죠. 이거 하기가. 두 가지 야채랑 사실은 빤체타가 들어가거든요. 빤체타가 뭐냐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빤체타라고 해요. 삼겹살 보통 그 염장에서 많이 쓰는데 지금 빤체타가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그러면 베이컨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베이컨. 베이컨도 돼지고기 삼겹살을 염장하고 다시 또 훈제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 끝에는 리코타만 들어갑니다. 자, 리코타를 집어넣고 이렇게.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퓨르디라떼라고 하는 우리 모짜렐라 치즈, 카우 모짜렐라죠. 저희 우유 치즈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우선은 야채가 들어갑니다. 포르치니 버섯 들어가고 포르치니 향이 좋아요. 포르치니. 그 다음에 주끼니 빤제타가 없으니까 베이컨에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컨.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쭉 뿌리고 베이컨도 염장한 삼겹살이 판체타도 염장한 삼겹살이 그렇지. 염장한 다음에 베이컨을 훈제까지 했지. 근데 판체타는 보통 훈제는 하지 않고 염장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탈리아식으로 안 받치고 들어가 볼게요. 넣어서 입불 살려줘요. 세가토라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불을기를 빨리 올릴 때 저렇게 톱밥을 써서 올립니다. 자, 돌아볼까요? 자, 갈게요. 잘 됐습니다. 자, 마리아 에지아노 치즈 올려주시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탈리아 음식의 치트키는 이거 같아요. 파르미잔 레자노 치즈. 너무 이걸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자, 그다음 빼꼬리 넣어서 됐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짠. 야, 출시하자. 포르치니 향도 좋고 주키니 식감도 좋고 반짝다가 없어서 아쉽게도 베이컨 넣지만 베이컨 훈제가 조금 강해서 약간 해치는 것도 있지만 뭐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피자 아페니니도 제가 이탈리아에서 우리 아띠리오 선생님한테 배운 그 피자인데 포르치니 향이 있어서 뭐 좀 이렇게 이런 버섯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좀 음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한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피자 갈까요? 스텔라 피자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개 다 했죠? 첫 번째로 한 거는 까르멜 말레 축제라는 걸 썼고요. 피자 아페니니. 세 번째로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텔라 피자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솔레넬 피아토라 그래가지고요. 이 접시 위에 태양 그런 겁니다. 태양의 어떤 그런 거를 받아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재료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재료가 포로치니랑 피엔롤로라고 하는 방울토마토 들어가요. 피엔롤로는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정말 요거는 과육이 단단하고 익혔을 때 굉장히 감칠맛이 좋은 그런 그 토마토인데 아쉽게도 그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로 대체를 그냥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솔레넬 피아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르치니 버섯이 들어가고요. 이 향이 독특해서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피엔롤로 품종의 토마토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서 그냥 방울토마토 들어갈게요. 방울토마토가 생겼는데 뾰족한 게 있어요. 근데 뾰족하다고 다 피엔롤로는 아니에요. 가짜도 많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스크린에 맞추고 갈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스크린 안 써요. 솔레넬 피아토 완성했습니다. 접시 위에 태양 같은가요? 네, 접시 위에 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자입니다. 스텔라 오늘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접시 위에 태양 완성해봤습니다. 자, 접시 위에 태양 한 조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뜨거워 이씨, 역시 태양은 뜨겁다 이씨. 어 뜨거워 이씨. 태양의 맛. 선칩인가? 제가 지금 밥을 먹었거든요. 밥과 맥주를 먹은 상태인데도 맛있어요. 토마토의 상큼한 맛과 방울토마토의 품질 향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좀 좋을 때예요. 이 포르치니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씨, 내 역시 취했다. 이거 안 넣었다. 중요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40개월짜리 가격은 24개월 썼습니다. 로마의 페콜리노 치즈를 들어갑니다. 양치즈 이게 있으면 또 완전히 달라지죠. 너무 재료가 많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료 맛이에요. 네. 자 아미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스텔라 피자를 만들어 봤는데 저 오늘은 약간 전문가 영역이어서 이렇게 저거 화덕을 좀 봐봤는데 한번 가정용 오므리스 한번 해볼까? 못할 이유는 없잖아. 아 가정용 오므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오랜만에 전문가 영역에서 스텔라 네 가지 피자를 했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배운 다양한 피자 뭐 이탈리아 피자집을 운영하면서도 이탈리아에서 좀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저희가 계속 제가 배웠던 피자들 계속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저희 또 피자 유로들 친한 분들 많거든요. 가서 또 소개도 하고 이런 작업들, 작업이라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나폴리 피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